한 가지 더 체크해야 될 그런 안구 질환이 있는데요. 네네. 이게 제가 준비한 화면으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네. 어머나. 어머. 네. 어머머머. 이게 보일 수도 있어. 이거가 보이면 만원이 깨끗한 게 아니라 뭔가 약간 휘어 보이시죠? 네. 네. 그리고 또 밑에 화면 보면은 어머. 아예 저희가 이렇게 야. 까맣게 보이는 거는 황방 변성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 저 황방은 진짜 심각한데요. 어, 어머, 그 황방 변성이라는 건 진짜 처음 듣거든요. 네, 그러네요. 어떤 거예요? 네. 우리가 동그란 그 안구 중앙에 황반이라는 게 있는데 황반 있는 쪽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카메라 필름 있죠. 네. 그 중요한 그 거기에 이제 상이 맺혀야 되잖아요. 네. 그런 역할이라서 이 황반은 사물을 또 인식하고 색을 구별하는 정말 시력의 90%를 담당하기 때문에 눈 속의 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네. 그만큼 중요해서 결국 카메라 필름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네. 그 황반 변성이 정말 무서운 게 이게 발생하면 우리 눈은 사물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선생님 저 까만 게 점점 이제 증세가 심해지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럼 실명이 돼요. 어머 어머 어머. 예전에는 그냥 황반 변성하면 어르신들 걸리는 병했지만 40대, 50대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실제로 보면 황반 변성 환자가 10년 사이에 9배가 더 증가된 그런 보고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이거는 뭐 솔직하게 네. 제가 게임을 좋아하긴 하는데 사실 그 노래하는 사람 특히 이제 무대에 있는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조명 때문에 그렇죠. 이 조명이 엄청나게 강하잖아요. 예. 좀 더 화려한 조명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날 너무 피곤하다 눈이. 아, 예,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건조해. 근데 그런 부분도 있죠. 사실 이런 조명이라든지 건조하고 이제 끊으셨지만 네. 흡연하는 습관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고혈압 가족력 있지 않으세요? 고혈압은 조금 있습니다. 네. 사실 근데 좀 체중이 증가되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건 어떻게 보면 네. 자연스럽고 또 가족력도 따라갈 수도 있는데 고혈압이 있는 어르신의 경우에 정상인보다 이 백내장과 황반 변성의 위험성이 1.5배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거든요. 선생님 그거는 아내 없을 때 저랑 저기요 아니, 같이 잘 들으세요. 네네. 잘 들으셔야 돼요. 아내 없다. 저는 뭐 네.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분이라 믿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다시 조절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예.